아, 바로 가셨구나. 빨리. 아, 불안심해요. 아이고, 애기야.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안 되셔가지고 볼펜으로 작성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엄마랑 딸이랑 다니면 좋지. 네. 건강검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엄마는 22년도에 한 게 단 거 같아. 21년도 대장내시경. 아우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는데. 이게 보람 씨도 사실 외모는 20대 초반이지만 이제 30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좀 다니시진 않으셨나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뭐 이런 건 빼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좀 했는데 성빈과 같은 것도 좀 우리 젊은 아가씨들은 잘 못 가서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야지부터 시작을 하라 그래서 사실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진은 못 받았어요. 여자고 남자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가면 문제가 있어서 간 것처럼 오해하니까 맞아요. 갔다고 맞아요. 얘기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맞아요, 그러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진짜 관리가 진짜 필요한 네. 곳이에요. 필요한데요. 네. 맞아요. 네.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검진을 정확하게 다 받아봐야 돼. 자궁도 그렇고 경부암 같은 것도. 나 그것도 진짜. 진짜 그거는 아예 그냥 저 완전 옛날 이야기야. 그 뭐? 자궁 그 경부암? 나 그 주사도 안 맞았어.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데. 진짜? 2차까지 맞고 3차를 안 맞았대요. 바빠가지고 티아라 할 때. 미영 쌤은 지금 124에 59. 보람 씨는 153에 103이 나왔어요. 좋은 80이다. 갑상선부터 봐야죠. 갑상선도 잘 봐야 돼요. 저럴 때 되게 떨려. 맞아요. 너무 떨려요.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오네요. 야, 저 떨리겠다. 떨리겠어. 선생님 얼굴이 되게 냉철하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신 거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 좀 해드릴게요. 민희 형님 오늘 혈액검사한 거 결과 다 나와서 설명해드리면 기본 혈액검사랑 소변검사에서는 다행히 큰 건 없으셨어요. 좋네요. 다행이에요. 오늘 하신 골반 초음파 결과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자궁이에요. 자궁이 이렇게 있는데 자궁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근육층이 정상 근육층보다 이제 두꺼워진 소견이 보이고 골반 쪽으로 통증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서툰근이가 당겨서 걸을 때 제가 지금 막 이러고 당겨요. 골반 쪽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초음파상 봤을 때는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서 자궁이 좀 두꺼워진 질환 그 병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타구니가 당겨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복부에서 간이로 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질초음파가 필요할 수가 있고 질초음파 봐서 두꺼워진 소견이 어느 정도 불균질하거나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필요하면 MRI를 찍어서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도 있어요. 수술까지요? 자궁 내막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난 사타구니 땡긴 건 정형외과도 이건 줄 알았는데 이 자궁하고 관계가 있을 줄 진짜 몰랐어요. 네, 물론 뭐 질초음파랑 MRI 이런 추가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겠지만 이 자궁 근육이 두꺼워지고 사타구니가 당기는 증상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자궁 내막증의 일종인 자궁 선근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폐경 전에 아마 자궁 내막증이 발생해서 그 조직이 남아있다가 주변 조직에 들러붙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풀처럼 막 장기들을 들러붙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이 그래서 맞아요. 자궁 내막증 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막 장기들이 붙으면서 통증을 막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타구니 통증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자궁 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에서는 약 한 10에서 15% 정도에서 발생하는 흔한 이런 질환이고요. 초경에서부터 폐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군이 암 발생 위험이 약 34%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암이 된다고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되겠다. 너무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보람님도 오늘 결과 나온 거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람씨 검진 혈액검사는 다행히 깨끗하셨어. 혈액도 없었고 혈소판 수치도 정상 당화혈색소도 당뇨 전 단계도 아니고 두 분 다
지금 정상이고요. 아, 이제 병을 걸릴 거라고 병동을 좀. 다행이다. 네, 골반 초음파 검사하신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궁 쪽이 뭐 두꺼워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누룩은 있어요.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우연히. 누룩이? 자궁의 누룩은 한 1cm 정도 돼요. 1cm 정도 되고 이런 혹이 커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무슨 변형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초음파로 크기가 변하는지 보시고 그 후로 괜찮으면 1년마다 정기적으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검사하면서 아 얘가 정말 내일 모레 40이구나라고 느낀 게 누룩이 생긴다는 건 혹이 생긴다는 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아. 이 혹이 1cm 정도 되는 거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아까 지금 초음파 사진 보니까 자궁 근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근육종은 사실 40대 거의 40%가 갖고 있어요. 되게 흔한 질환이고요. 1cm 정도고 증상이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적 관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도 사실 20대 딸이 둘인데 애들 데리고 저런 얘기 서로 부끄러워서 안 하거든요. 너 앉아봐라, 엄마가 자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네.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부모로서 맞아요.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좀 챙기긴 챙겨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성 건강은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여성에게 감기처럼 흔한 증상이 바로 질염입니다. 여성의 약 75%는 일생에 한 번은 질염에 걸리고 약 45% 정도는 2회 이상 걸리기도 하고 또 반복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심사평가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대 질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 놀라지 마세요. 네. 129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지 않죠. 네.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네. 30대가 3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20대가 30만 7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30대 환자 수가 전체 환자 수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환자분 10분 중에 5명이 20대에서 30대인 거죠. 의외로 20, 30대 질염 환자가 진짜 많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딸이 4명이고 다 커갖고 아내까지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 건강 쪽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이제 한방으로 저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요. 질염은 말 그대로 이제 면역이 떨어지니까 다른 부위도 아니고 방광염처럼 질에서 염증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질염이 생기는 이유가 노폐물이 이제 쌓여져가지고 질염을 일으키는 걸 담증이라 해서 담이나 적을 없애면 이제 질염이 잘 없어지고 노폐물이 쌓여서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달라요, 증상이. 이게 이제 담섭이라 그러고 노폐물로 인해서 또 염증이 발생하는 걸 섭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원인인데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이제 비위기능, 한방적으로 이제 비위기능이 전체를 혈액을 통혈을 작용을 해주는데 이게 약해진다거나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질염이 쉽게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에는 생리통, 불임 등을 불러올 수 있는데 한번 질염에 걸릴 경우 1에서 3개월 내에 재발률은 무려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아니 근데 왜 이게 계속 재발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료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질염이 계속 재발하는 이유는 면역력 저하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질 내 유산균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이 장 다음으로 유산균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인데요. 이 장내 유산균 밸런스가 무너지면 장 건강이 무너진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질 또한 마찬가지예요. 질은 병원균에 침입이 쉽고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어서 유해균이 성장하기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질 내 유익균, 유해균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염 재발을 막으려면 질 내 유산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질은 자궁을 통해서 그 위에 이제 난소, 골반까지 다른 여성의 기관과 인접해 있어서 질 내부에 염증이 발생하면 균이 이렇게 이동해서 상행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질염을 이제 방치해서 만성 질염이 될 경우에 상행 감염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 골반염이 생기고 또 질염이 심해질 경우에 자궁 내막염, 난소염, 골반, 복막염 등을 일으켜서 장폐색이나 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질염을 이제 방치하면 각종 여성 건강이 저하되는 만큼 질 건강이
곧 여성의 건강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맞아요. 여성 건강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건 알지만 병원을 또 간다는 게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야지 뭐 오케이 뭐 아유 이제 좀 이따 가자 가자 이러다가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모녀가 이렇게 챙기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래. 같이 보람씨 우람씨 같이 해서 네. 매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할게요.